춘천 MBC는 민선 8기 지역 단체장들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단체장과의 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오늘은 양구군수 편인데요. 서웅원 양구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국방개혁 등 양구군이 당면한 각종 현안들을 성장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송미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. 네, 군수님 어느덧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. 네. 네, 이제 민선 8기 군정을 이끌면서 느낀 소회가 있을 것 같은데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그래요, 정말 정신없이 지냈던 100일 정도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저도 현장의 곳곳에서 많은 군민들을 좀 만나고 또 안내도 좀 받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시는지 또 잘 알고 들었기 때문에 정말 막중한 책임감과 또 사명감을 좀 느끼는 그런 10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. 비공무원으로 시작을 해서 양구군수에 당선된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볼 것 같은데 네. 그만큼 좀 국민들이 거는 기대도 많을 것 같고 과제도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군정의 핵심 사업들은 좀 어떻게 되나요? 네, 맞습니다. 우리 지역 주민께서 비공무원 주신 저를 좀 선택해 주신 이유는 저는 뭐 어떤 경제 내지는 금융 취업 분야에서 또 많은 역할을 좀 해왔거든요. 또 그런 경험이 아마 또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데는 정말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스포츠 마케팅도 좀 이렇게 활성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? 그럼요. 스포츠 마케팅 플러스 관광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관광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선수들만 그냥 잠시 운동하고 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선수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임원들까지 관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또 그분들이 지역에 많이 좀 돈 좀 쓰고 가시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. 각종 협회나 연맹에서도 대회를 칠 때 20%에서 30% 정도는 우리 양구군 업체를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걸 갖고 또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. 이제 양구군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군부대 문제일 것 같은데 이 국방개혁 2.0 그리고 이사단의 해체로 인해서 사실상 지역 상권은 어느 정도 직격탄을 맞았고 또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있는데요. 이 양구군 차원에서 어떤 지역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맞습니다. 결국은 군부대 유지에다가 또 우리 이제 제2 농공단지 좀 만들어서 또 다양한 기업을 좀 유치하고 또 일자리도 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좀 될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정말 피해만 봤던 것은 사실이잖아요. 그런데 이제 국방부나 정부 부처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게 또 하나 이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제 양구군은 지난해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무단 이탈이 좀 가장 많았던 곳이기도 했는데요. 이게 올해도 어김없이 농번기가 다가왔는데 이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 좀 마련한 대책이 있으신지. 그래요. 사실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가 오시게 한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오시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탈이 가장 많았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당 국가에 그 지자체하고 또 MOU를 좀 맺으면서도 이런 그 어떤 담보성을 갖고 있는 안정성을 갖고 있는 그런 협약을 좀 해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군수님 마지막으로 양구 국민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양구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너무도 감사하고요. 또 100일 동안에 참 바삐 지냈지만은 현장 곳곳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좀 많이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구군정에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고요. 또 우리 행정의 눈높이를 국민에 맞춰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국민 입장에서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민선 8기의 양구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